12분이 나오셔서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까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13분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기 축복 기도 때 여기 올라와서 기도받는 거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뱃속에 아이를 놓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더 기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 축복기도 받는 것 보면서 아이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데 예, 혹시 임산부들 계시면은 다 찬양에 나오셔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온종일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힘으로 프랑스 단기 선교팀이 아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연일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날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해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것도 믿어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 내가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조금 힘들어. 내가 자리를 조금 잡거든. 내가 결혼을 하거든. 내가 시간이 조금 남거든. 그때 다닐게. 걱정하지 마. 나 고등학교 때 회장이었잖아. 나 중고등부 교사도 수년간 했잖아. 교회에 다시 다닐 거야. 나 믿음 있어.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조금만 있다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한마디씩 사족을 더합니다. 한국교회가 썩었어.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아. 다니고 싶은 교회가 없네. 나는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아.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믿어.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은 이 친구. 이런 친구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친구가 우리와 함께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 친구도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기에 그렇게 고백하기에 천국에 분명히 이 친구는 들어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애써 수고하여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면 한 번씩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창조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며 교회에 대한 고백이 이 신앙 고백 속에 꼭 들어야만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의 대상일까요? 아마도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기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마땅히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에 담겨 있을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잊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기억하며 살려고 해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면 교회로 나와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보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계속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밤 헤어지기 싫어서 결국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만나지 않는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 사랑이 식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꼭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교회에 다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교회에 다녀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짐작해보고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관계와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하나님 나라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천국에만 들어가면 천국은 좋은 것으로만 가득하리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따금 엉뚱한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진짜로 천국에 좋은 것만 있다면, 기쁨만 있고 슬픔, 고통, 아픔이 없으면 과연 재미가 있을까? 슬픔이 있어야 기쁨도 배가 되고
고통이 있어야 영광도 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천국에서도 조금의 어려움, 조금의 아픔, 조금의 슬픔도 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자녀를 보면서 가슴이 저미는 아픔, 그런 것을 겪는 것이 꼭 고통만은 아닌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부분들, 이 모든 것이 어두움만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런 아픔 가운데서의 기쁨, 슬픔 가운데서의 평강, 고통 가운데서의 영광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천국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배부른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림자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먼 훗날 천국의 그림자라는 데에도 동의합니다. 많은 이들이 염려하며 지금 교회가 많이 잘못되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거룩합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 사람 냄새가 납니다. 죄의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라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가 죄를 지어도, 교회가 죄를 지어도, 성도가 죄를 지어도 그래도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교회에서보다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두려워하며 그렇게 간섭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웃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 더 웃게 되는 그런 즐거운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모습, 그림자라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일로 바빠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그 친구는 정말 불쌍한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것이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또 교회에 사명을 주어주셨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선교는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 서쪽에서부터 시작해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먹고 바로 이 땅 대한민국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되고 말씀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교에 우리 신촌교회를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동역자가 되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바울 사도와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는 성경의 능한 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웅변가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동역자들, 바울과 아볼로로 인해서 분쟁, 분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카리스마가 강한 리더를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의 설교가를 쫓아다니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고 결국 서로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 지도자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들에 빠져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쪼개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쫓아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나 나나 다 같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한 일꾼에 불과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할 것이 없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하십니다. 또 여기가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동등한 사람이고 각기 수고한 만큼 삭슬 받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어떤 이는 뿌리고 어떤 이는 물을 주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교회는 어떤 한두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 모든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동등한,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어지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어떤 이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놓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그것이 드러났는지 아니면 감춰졌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어진 달란트가
그 양이 얼마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감당을 했느냐 아니면 하지 못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의 전부인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만 달란트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어떤 이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한 달란트만 주셨냐고 샘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많이 주셨기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다섯 달란트냐 주셨냐고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 다섯을 주시고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한 개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주인에게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냐고 우리가 따져봐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금그릇으로 어떤 것은 질그릇으로 만들든지 모두가 다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만들어진 우리는 다만 우리의 몸을 정결히 하여 귀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밖에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시 새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개의 달란트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착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한 개의 달란트에 충성을 다했으니 착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으니 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다섯 개를 가져다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새롭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섯을 맡기셨어도 그들이 게으름을 피운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다섯 가지도 빼앗아서 한 개의 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덧붙여 전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의 많고 적음, 경중에 울고 웃지 않냐고 주어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냐고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을 우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남이 아닙니다. 타인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며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함께 성도된 우리들, 함께 동역하는 우리들은 남이 아닌 우리, 하나가 되어 더욱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역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 우리라는 것이 꼭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우리 전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사위를 사위가 아닌 아들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고픈 마음과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며느리를 며느리로 바라보고 그 거리를 인정하는 것, 차라리 사위를 사위로 인정하고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는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한, 완전히 동그란 그런 동그라미를 그리지는 못한다. 아무리 동그래 보여도 결국에 살펴보면 완전한 동그라미는 아니다. 완전한, 완벽한 동그라미는 현실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플라톤이 했습니다. 현실 속에 완전한 동그라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죠. 우리가 흰 백지에다가도 동그라미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타원형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우기면 동그라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미술을 전공할 만큼이나 완벽한, 누가 봐도 다 동그라미다 할 수 있는 동그라미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콤파스를 써가지고 정말로 동그란 동그라미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그라미를 이루고 있는 선을 보면, 더 들어가서 점을 보면 모든 것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이란 것은 선이 될 수 있고요, 점이라는 것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미 각이 져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형성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그라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그라미하고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현실 속에서 좀 짜증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동그라미는 이 현실 속에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의 이야기대로 따져보면 삼각형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사각형도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플라톤은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것을 부정하고 하늘나라의 것, 천국의 것만이 진짜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들도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 그 하나는 이상적인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이상적인 하나가 되려고 애쓰다가 지쳐 포기하지 않냐고, 차라리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가 되기를 위해 힘써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대한 동그라미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는 것, 가장 이상적인 하나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담겨있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한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지만 획일화된,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가 되기를 원한 것은 아니셨습니다. 다른 모양, 다른 성격,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열두를 불러서 열두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학식의 풍성함 정도도, 고향도, 가족관계도, 성격, 기질도 모두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획일화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개성, 다름을 인정하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한 제자들은 그 개성들을 간직한 최고의 제자로 양육되었습니다. 그 성격들이 얼마나 다양하였는지 순교의 모양새도, 복음 전파의 모양도 모두 각자의 개성이 그대로 깃들여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마리아로, 어떤 이는 에디오피아로, 전설에 따르면 어떤 이는 소아시아로, 또 어떤 이는 그리스, 로마, 인도까지 가서 각각 죽음도, 화형, 차명, 돌에 맞기도, 그렇게 하면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죽기도 하였습니다.
주신 소명과 개성대로 각각 다른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각각 다른 모양으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두 제자가 획일화 된 하나가 아닌 복음으로 뭉친 온전한 하나가 되었을 때 복음은 이 땅, 이곳에까지 이어져 우리들까지도 듣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면, 우리라고 하면 획일화된 하나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의 양식을 가진 것을 하나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나의 자녀가 내 생각에 따라주는 것을 하나된 표시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부는 하나이기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의미에서 하나가 아니라 획일화된 하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를 이야기할 때 서로 다름을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를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기 때문에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인 것은 똑같은 걸음걸이, 똑같은 보폭을 유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기에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때로는 긴 거리를 가다가 싸우고 토라져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가기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렇게 존중하며 하나에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름 우리 신촌교회는 하나입니다. 전교인 수련회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정말 신촌교회가 하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고 전교인 수련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이 주간은 하나님의 성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우리 프랑스 단기 선교팀이 지금 선교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 신촌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상황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은 어떤 이들은 떠나는 선교사로 또 우리들은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들로 이 자리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떠났거나 남아있거나 모두가 선교사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방법과 모습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역함에 있어서 다름을 인정하는 하나가 되어 선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남아있는 선교사로서 중보 기도로 돕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내일이면 단기 선교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어쩌면 이번 단기 선교가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고 파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도 마지막 하루가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는 날에는 쉬는 시간 10분, 20분 동안에 본 것이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기도 합니다. 비행기도 착륙하기 전 5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랑스 선교도 이 마지막 하루 이틀에 전에 없었던 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프랑스 단기 선교팀이
막바지 사역을 할 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은혜, 복음의 씨앗이 그 땅 가운데 심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3명의 단기 선교팀이 지난 9개월여를 엄청나게 수고하며 준비했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옷도 만들고 물품도 사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몸으로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무기로, 부채춤으로 외국인들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난타를 통해 함께 호흡을 나누고 짧은 음악이 있는 드라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복음의 씨앗으로 뿌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음악은, 문화는 통하듯이 뮤직 드라마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 땅 가운데 귀한 한 줌의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질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에도 나누었는데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평안한 곳에서 너무 쉽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그렇죠. 너무 쉬울 때가 있습니다. 옥토에 좋은 기후에 때마침 내리고 그치는 비에 농사 짓는 것이 너무 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든 때도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땅이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버려둘 수 없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씨를 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땅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애써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프랑스는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일찍이 기독교 국가를 이루고 수많은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종교개혁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땅이었던 그 땅이 이제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이 있다면 그 땅이 옥토이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덤불이 있든지 길가이든지 그 땅에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씨뿌리는 농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 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혹시 오늘 뿌려지는 씨앗이 결국 자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년을 보고 또 후년을 보고 먼 훗날을 보고 아니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복음의 빚진 그런 사명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 땅에 씨앗이 잘 뿌려지기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좋은 교회에 은혜를 주시며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하나가 되어 또 주어진 달란트에 불평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신촌교회라,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선교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다 잊고 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